오늘은 회전하는 기구들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, 이 안에는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이건, 이것도 한 번에 지금 출력을 한 것이고, 돌려 보겠습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갑니다. 잘 돌아가죠? 네, FDM으로 뽑은 것 치고는 좀잘 돌아가는 편입니다. 두 번째 보여드릴 건 플랫폼 잭입니다. 유명한 모델링이죠, 얘도. 돌려볼게요. 거꾸로.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죠? 참, 설계를 잘한 것 같습니다. 한 번에 뽑아가지고 아무런 서포트도 없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쭉 끝까지 잘 올라갑니다. 보시면은 이게 돌리는 거고요. 돌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. 내려가면서 이게 조금씩 옆으로 갑니다. 그러면서 이게 내려가는 참 디자인이 잘돼 있는 설계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회전하는 인데요.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거를 돌려보면은 이쪽과 이두 개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다 배열이 같이 돌아가는 거죠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. 원래는 이게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출력을 해서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. 하나만 했는데도 지금 아구가 잘 맞아서 일단 잘 돌아가고요.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나일론 소재로 출력을 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일론 소재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, 왜또 네바모슨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때는 PLA나 ABS보다 좀 특성이 우수하죠.